자, 오늘은 39페이지 마우라가 왕, 거기서부터죠. 마우라가 왕은 집향품 중에서 지일체처 향이라. 자, 또다시 한량없는, 다시 또 한량없는 마우라가 왕이 있었습니다. 마우라가는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무기택으로 이렇게 친다고 옛부터 그래요. 그들의 이름은 선해 마우라가 왕, 청정위엄 마우라가 왕, 성해 장흥계 마우라가 왕, 묘목주 마우라가 왕과 여등 당위 중소기 마우라가 왕과 최승광명당 마우라가 왕과 사자억 마우라가 왕과 중묘 장엄음 마우라가 왕과 수미경고 마우라가 왕과 가이락광명 마우라가 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어 그 수가 한량이 없었습니다. 모두 광대한 방편을 부지런히 닦아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늘 이렇게 하는 거죠.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어리석음의 그물을 영원히 끊어버리게 하였습니다. 자, 뒤에 한번 40페이지 넘어가서 해설을 먼저 보고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후라가 왕은 각가지 방편으로 중생이 어리석음을 끊게 한다. 각가지 방편이 있으려고 하면은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마후라가라고 하는 것은 대복행으로, 곧 이무기인 망의 이무기 망자죠, 종류이다. 보살이 모든 일을 두루 행하지만 행하는 바에 집착이 없는 것을 뜻한다. 마후라가는 귀가 들리지 않고 어리석은 까닭으로 방편을 써서 어리석음을 버리게 한다. 마후라가처럼 이제 어리석은 이무기도 지혜를 얻어서 자기 운신을 요랑을 편하게 하는데, 마후라가 같이 캄캄한 어떤 귀가 뭐 법문해도 잘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아둔한 중생들을 모두 성불시켜야 되는 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마우라가의 성불을 견주어서 우리 이제 일체 거기에 해당하는 근기의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마우라가는 또 가람을 수화하고 번뇌를 끊게 하는 것을 표한다. 여기 이제 소초에 있는 내용을 이제 풀어놓은 것이고, 다시 또 39페이지 원판으로 돌아가서 지일체처향이라고 이제 하는 것은 일체처에 이른다 하는 것은 아주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 일체처에 이제 돌아갈 수가 있죠. 지일체처. 왜 일체처에 이른다고 하냐 하면은 우리는 안쪽에서 법집 분별일 때 흔히 그 이 아만이라고 할까요? 아집의 소견이, 법아집의 소견이 안쪽에 자리 잡았을 때 안쪽으로 자기의 소견과 애착이 아주 견고한 이러한 상태를 뭐 이론적으로 펼치자면은 그 지상이라고 하고, 그것이 바깥으로 고락이 뻗어져 나온 것을 상속상이라고 해서 기시는 것 같은데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법아집 견해의 안쪽으로 누구든지 이제 공통적으로 강력하게 강력 본드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지상과 상속상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이제 바깥으로 개별적으로 사람들이 나와서 쉽게 얘기하자면은 안쪽에 꽉 잡고 있는 것이 전기가 이렇게 흐르면은, 전기에는 이렇게 별 분별이 없지만 전기가 다른 것을 유발해낼 수 있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쪽에 굵은 이 번뇌줄기가. 그런데 이것이 전기가 바깥으로 나와서 이렇게 전기빛이 되기도 하고, 전기 다름이 가서 열기가 되기도 하고, 그 선풍기에 가서 바람이 되기도 하고, 그 냉장고에 가서 차가운 기운이 되잖아요. 그죠? 요런 것을 인아집의 견해라 그래요. 흔히 이제 법아집이라면은 우리가 반영하는 모든 현상의 법집 분별을 얘기하는 것이고, 인아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중심의,
자기의 그 우리 흔히 이제 고집 덩어리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각기 유별나게 별나게 전부 다 따로따로 각별하게 사람들이 이제 업식을 이렇게 지어가는 저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긴나라라든지 마우라가라든지 가루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별하게 개개의 사람의 업식이라 할 때는 우리가 업을 짓는 의식 분별이 다 끊어져야 견성성불이라고 하는데, 업식이라고 할 때는 이 전부 이 공통 분모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저 업식의 번뇌에 다 덮여 있는 건 똑같지만은, 그러나 가루라고 하늘을 나는 놈하고 땅으로 기는 놈하고 그 각각의 특성은 다르잖아요, 그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날아다니는 사람을 제도해야 될 때가 있고, 산란 중생을 제도해야 될 때가 있고, 우치한,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놈은 축생이 되더라도 날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이 축생이 되는데 생각이 많은 것보다 정이 많으면 또 어때, 행축이 돼서 소처럼 늘부러져 버리잖아요, 돼지처럼. 아니, 기치 달려가지고 이게 가볍게 날 수 있느냐, 트레이가 달려가지고 뿔뿔 기댕기느냐, 이런 문제 아니니까 지금, 그죠? 여기에 지금 세주 묘원품에 각양각색으로 등장하는 요 인물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지 생각할 건 없고, 가루라고 가지고 있는 특성, 그죠? 또 마우라가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렇게 일리 평등한 번뇌 업식이란 것도 있지만, 이것이 의식으로 흐를 때는 사람의 소질이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어제 아래 우리가 축구 준우승 했잖아요, 굉장하잖아요. 이강인이 골든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강인 친구가 씨 기분 나쁘다, 나도 왜 골든볼 안 주냐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신수는 야구에 그쪽으로 가게 돼가 있고, 이강인은 어떻게, 박찬호는 손으로 던지는 걸 돼가 있고, 이강인은 또 발로 잡는 걸로 돼가 있고, 손으로 가는 사람은 손으로 제도해주고 발로 갈 사람은 발로 제도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미술 하는 사람한테는 눈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눈과 손이 있어야 되겠지만,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귀와 목소리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음식을 하는 사람한테는 눈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쇳바닥이, 참 쇳바닥이 뭐죠? 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성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주 묘음이라고 하는 굴레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마우라가 하면서 뭐 때문이라는 거 이해 가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과일을 먹더라도 커피를 먹으면서 저녁에 커피 안 먹는 사람 안 자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는 뭐 커피를 100잔 먹든지 1000잔 먹든지 잠을 무조건 잘 자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거는 커피가 나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쁜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 저기 이런 얘기하면서 이상하게 돼지고기 먹고 두드러기 나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먹어도 그 돼지고기가 나쁜 게 아니고 그 돼지고기 나쁘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그 사실은 누가 나쁜 거예요? 자기 받아들이지 못하는 몸이 나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조건이 다 오더라도 부처님 입장에서는 저 바다가 못 받아들일 강물은 아무것도 없다, 다 받아들여서 바다로 만들고야 만다는 것이 이게 하암 사상이고 하암의 원흉 사상이고, 그런데 딱 골라가지고 지도는 무난이나 유혐 있네. 짜장면 한 그릇 먹는데도 나는 간짜장이 더 좋아, 나는 뭐 윤희 짜장이 더 좋아, 나는 삼선 짜장이 더 좋아, 뭐 다 다르잖아요. 그때 이제 싱긋이 웃죠. 그런 걸 초발심부터 가르칩니다. 초발심 뭐라 해야죠? 초발심 뭐라고 가르쳐요? 부덕 헌염 정추하고, 정 음식이 좋은 음식이든지 맛난 음식이든지 거친 음식이든지 헌염 흔쾌하게 생각하거나, 염자는 실정 싫어하거나 혐오하거나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부덕 헌염 정추하고, 그 약간 이렇게 엇그레듯이 지금 어떻게 되가 있어요? 내 인데 미운 사람이 오고 또 좋은 사람이 올 때도 있고, 미운 사람이 떠날 때도 있고 좋은 사람이 떠날 때도 있고 이랬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양심껏 한번 돌아보세요. 미운 놈 떠나면 속이 시원하다고, 좋은 사람이 떠나면 안타까워서 죽을 지경이고, 미운 놈이 오면은 고개를 돌려보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미운 놈, 좋은 사람이 오면은 막 안고 뭐 어디 있는 물건 없는 거 막 주면서 별짓을 다 하잖아요. 중지 거래에 무추 묵어라, 오는데 가는데 대해서 막지 않고 잡지 않다, 이런 것처럼 여기에 마우라가 됐든지 긴 나라가 됐든지 짧은 나라가 됐든지 이게 그런 의미로 쭉 써놓은 겁니다.
각각의 그런 걸 하면서 너무 잘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각득 기소라. 자, 그래서 이제 한량 없는 마우라가 왕이 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선해, 이러니까 선해라는 말 속에 마우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겠어요? 어두운 아둔한 것을 깨뜨리려면 뭐가 있어요? 조언, 훌륭한 지혜가 있어야 되니까, 아, 훌륭한 지혜를 마우라가의 아둔한 걸 깨뜨리려고 하는 의지력이 있구나 느껴지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주가시는 어떻게 나왔어요? 유연성미. 아, 곡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 부드럽고 유연해야 되고 수성한 맛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가루라는 어때요? 일륜속질. 하늘을 나는 것도 비행기도 빠르지만 날아다니는 빨라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빨라야 돼요. 일륜속질. 해가 확 뜨면 어둠을 순식간에 확 없애버리듯이. 그죠? 그 다음에 뭐 이게 우리가 쭉 많은 게 있었어요. 뭐 저기 또 주약신도 한번 보면 뭐래? 1번이 뭐예요? 길상 주약신이에요. 그죠? 그러면 사람이 골치 아프고 찌들리고 엉키고 아주 고통에 있을 때 이게 진통제를 쓰려면은 탁 마음이 어떻게 시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길상 주약신이 1번을 읽는 거예요. 그 주가신도 뭐 그렇게 돼가 있고 또 떼꾸정물 씻어내려면 주림신도 어때요? 주림신도 숲이 이루어지는 그 포화 여운 마치 주림신에 대해서 그 뭐죠? 꽃을 막 아카시아 꽃이 쏟아지듯이 또 내지는 뭐 여기 뭐 오동나무가 막 확 번글듯이 목당꽃이 그냥 확 쏟아지듯이 구름처럼 쏟아지듯이 그죠? 이렇게 이제 공덕을 베풀어 주는 걸 남에게 공덕을 막 쏟아줘 가지고 남에게 그거 저기 꽃을 막 꽃다발을 앵겨 주듯이 이렇게 하는 뜻이잖아요. 예? 주림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되면 어때요? 남의 가슴에 그냥 못을 천 개 만 개 박듯이 이렇게 달게 되면 그 주악신이겠지. 주악신. 악을 주관하는 신. 그러니까 남의 눈을 찌르고 남의 가슴에 못을 박고 남의 뒤통수를 치고 이런 거는 여기 안 써놓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마우라가 왕은 그런 뜻이 있다 해서 대충 아, 선해 마우라가 왕, 아, 그런 뜻이구나. 그 다음에 청정 위엄이,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이 없다는 뜻이고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심으로 빨리 와 이렇게 지르는 게 아니고 빨리 오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그 위엄을 갖춰서 얘기하는 거하고 빨리 와 이런 거하고 빨리 오세요 이런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위엄이 지나치면 뭐가 돼요? 진노가 되고 자비가 지나치면 자애로움이 지나치면은 애착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구분해서 이제 해야 되죠. 자, 청정 위엄이라고 아 어리석은 사람을 다스릴 때는 그 사람한테 기대하지 말고 저 사람한테 보답이라든지 기대는 하지 말고 위엄 있게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을 급박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때요? 인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구나. 이거 청정 위엄 아 이런 뜻이구나. 그다음에 성해 장엄계구나. 수성한 지혜로서 그 잘 모범을 먼저 보여준다는 거예요. 남에게 말과 이런 걸 그 저기 여러 가지 조건을 달기 전에 무조건 수성한 지혜라고 하는 거야. 그 사람에게 딱 눈높이 맞춰가지고 아니 다리가 없는 사람은 자선을 어떻게 해요? 가부좌를? 에? 결가부좌가 왕이라 그러면 다리가 없는 사람은 결가부좌를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게 뭐 수인을 이게 건강인을 한다든지 지금 뭐 어디 감로인을 한다든지 수인을 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참선할 때 손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는 그렇고 특수 상황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남의 말을 듣니 못 듣니 이렇게 하지만은 좀 귀에 장애가 있어도 못 듣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에게 불교를 또 어떻게 전할 것이냐, 하안경을. 이 글로 써 가지고 이게 하안경이라 한다면은 그러면 글을 모르는 까막눈 한 사람한테는 하안경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 이게. 그렇잖아요. 그 여기서는 우리는 아 이게 뜻을 충분히 새기는 것이 하음이다. 아 이 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이 일심의 자리 이것이 하음이다. 내가 걷는 것이 하음이다. 이게 항상 수반되고 난 뒤에 하는 겁니다. 문단 분석해 가지고 뭐 그 어떻게 할 거예요? 일자 무식한데.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글자로 하니까 서로 전달이 생밀법에서 수월하니까 서로가 가지고 있는 언어 랭귀지는 뭐라죠? 그 컴퓨터 쪽으로는 프로토콜이라 그래요. 프로토콜. 서로가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프로토콜 정도죠. 이게 컴퓨터는 컴퓨터의 언어가 있잖아요. 예, 고급 언어, 뭐 저급 언어까지 다 있어. 사람도 가진 게 그런 게 있고. 제가 어떤 데 도표 같은 거 그려놓고 그래요. 도표에 있는 색깔도 글이다. 모양도 글이다. 복과시였을 때는 복과시의 뜻이 있고 파란색이었을 때는 파란색 뜻이 있고 빨간 글씨를 썼을 때는 어떤 뜻이라 했어요? 빨리 보라고. 진보라서 그래 하냐면 진짜 보라고. 그러니까 글자를 이렇게 써놓을 때 파란 글자를 써놓은 거는 질릴 때까지 파랗게 질릴 때까지 보라고. 자, 그 다음에 묘목주마후라고 이 눈목자라고 묘목이라고 하는 것도 지혜 해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법안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안목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신체 조건이 예를 들어서 안입이 설신이 조건 중에 법학에서 눈은 800공덕, 코는 800공덕, 혀는 1200공덕, 귀는 1200공덕, 몸은 800공덕, 생각은 1200공덕이라고 6가지 안입이 설신일 조건 법학경에 해놨죠. 능경에도 해놨죠. 능경과 법학경에 공이 그 조건을 달아놓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일상에서 제가 느낄 때 이게 눈의 공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몸 전체의 공덕을 천 가지라고 딱 봤을 때 눈이 가지고 공덕은 999. 눈이 없어져 버리고 나면 지금 당장 운전도 못하고 당장 책도 못 보고 사람도 못 보고 음식도 분간 못하고 한 발짝 길도 갈 수 없어요. 귀가 안 들려도 길도 갈 수 있고 운전 잘할 수 있어요. 말을 못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눈이 가지고 있는 공덕이라고 하는 거는 천으로 나누면 저는 막 거의 999가 눈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눈으로 벌어지는 일들이래 지금. 눈을 딱 감고 눈이 안 보인다라면 다보탑이고 뭐 아무 필요도 없다 지금. 단층 색깔이 빨갛든지 노랗든지 볼 수 있겠어요? 전혀 뭐 상관없어요. 눈이 사라져 버리고 나면 화장품도 필요 없어질 거야. 선텐 누가 까맣든지 하얗든지 분간에 안 가니까 선크림 싸바를 사람도 아무도 없고 뭐 꽃꽂이 하는 사람 당장 망해버릴 것이고 옷값 물들이는 것도 눈이 안 보이는데 뭐 물감이 뭐 흰금이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안목이 없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모든 경제는 폭망이다. 폭망. 테레비 칼라 테레비 아무 소용없다. 뭐 이게 큐 UHD, HD 아무 소용이 없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가지고 있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상징합니까? 지혜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은 사람에게 수행자에게 지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다. 모든 불사를 이룰 수 없는 것이다. 하는 일마다 다 삐그러질 뿐이다 이 말이죠. 에? 오늘 안 오시는 분들을 법화경에서 뭐라 하냐 하면은 법화경 5천 태석이라고 했어요. 부처님 법문 이렇게 부처님 법문 하실 때 5천 명이 뭐 했던 얘기 또 하시고 하냐고 5천 명이 비구가 일어나서 나가버렸잖아요. 그죠? 그걸 5천 태석이라 했죠. 5천 태석. 태석이라고. 5천 태석. 5천 명이 태석했다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성질 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이고. 쭉쩍이 다 빠지고 이제 알맹이 매월이 남았다. 사실은 잘난 분들이 다 나가고 못난 사람들 다 남았는데 부처님이 역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속이 분이 안 풀리시니까 아이고 이제 쭉쩍이는 다 날아가고 알맹이만 남았네. 자 어쨌든지 그것도 뭐 부처님 무슨 성질 날 일이 있겠어요?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법화경이나 이런 거 이렇게 한경이나 이렇게 보다 보면은 곳곳에 그런 툭툭 던지는 말 속에 야, 그 사람의 일생을 걸고 하는 말씀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특히 선호록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이라서 뭐 자세하게는 못하지만은 뭐 타담 시간에 한 번씩 보면 와 그런 말씀을 한다니까. 그게 아집이 다 빠져버리고 공부가 끝난 사람들 우리가 이제 그런 분상이 되면 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저번에 그 누구죠 경은 선생님 얘기를 잠시 해가 있는데.
경호 스님께 글을 가르쳐 주시던 분이 이제 만화 스님이에요. 강주 스님이. 예? 만화 스님이 방에 쏙 들어올 때 경호 스님 어떻게 누워 계셨어요? 또 몽신 비고 누워가지고 그죠? 어른이 들어왔는데 왜 누워서 일라도 안 하나 이럴까나. 제가 이렇게 누워 있다 이거예요. 방에 누워 있는데 우리 어른 스님 오셨어. 지금 다음 주에 강의하시잖아요. 오시는데 너는 왜 누워 있어? 공부 끝난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경호 스님 공부 다 끝난 사람은 이렇게 누워 있든지 뭐 저기 일라든지 눕든지 상관없습니다. 뭐 스님 볼이나 보고 가시오 이러면은 우리 어른 스님 허파 디벼지시겠죠 이렇게 뭐 이런 놈이 있는 거 이렇게 한데. 근데 만화 스님도 큰 스님들이라 전부 다 아무 뭐 간섭 안 하잖아요. 끝이에요. 그럼 경호 스님이 이렇게 누워 계실 때 독사가 이제 배 위에서 또 아래 틀고 있을 때 망공 스님 상자가 들어와서 어땠어요? 스님 배 독사가 있습니다. 이거 경호 스님 뭐라 하셨죠? 놀다 가도록 놔둬라. 그게 잡념이 없으니까 무념 즉시 극락이라. 그게 무념이라. 무잡념. 무잡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인이 되었다고 끄떡거리고 이러면 옛날 어른들은 이제 심심하면 이제 독사 한 마리씩 소포로 보내잖아요. 그런 일 때 들어 있었어요. 독사 한 마리씩. 우리는 아마 이제 호래를 풀어놔 버리고. 그래도 도인 되다 또 끄떡거리고 도끼 들고 간다니까 점검하러. 진짜로. 요즘은 이제 뭐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르니까 막 그냥 대충 넘어가지만 옛날에는 도에 간절하다면 진짠가 싶어서 진짜면은 가서 육조 스님 잡아 죽이려고 갔던 그 누구죠? 해명? 도명존자처럼 그죠? 해명 스님처럼 막 쫓아가가지고 도명 스님처럼 그렇게 때려 죽인다고 쫓아갔다가 진짜니까 어때요? 꿀 한 잔 사사 피우고 근데 사실은요 그게 아니고 법을 얻으러 왔습니다 그랬잖아요. 육조 스님 뭐 여기 얘기는 조금 삐끄러졌습니다만은 이런 묘목처럼 안목에서 보면 육조 스님 딱 첫 마디가 그렇죠. 잡념하지 마라. 망망상하라. 망망상하라. 그 대목을 어떻게 했죠? 구체적으로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불사선 불사 악하라. 악한 것도 생각하지 말고 착한 것도 생각하지 마라. 전후를 따지지 마라. 지금 현재 지금 네 도명상자의 본래 면목이 뭐냐. 지금 너는 뭐냐. 그죠? 정당 입맛이 너는 누구냐? 인마야 부득이고 불인마야 부득이라 인마야 불인마야 총부득이라. 이래도 해도 안 맞고 저래도 안 맞고 인마야 불인마야가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있다 없다가 간섭할 부분이 아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간섭할 부분이 아니다. 왜 그러냐? 본래 없는 걸 뭐 싱겁다 하겠어요? 짜다 하겠어요? 없는 걸 가지고 뭐 맛이 없다 하겠어요? 그것도 틀린 것이지. 예. 자, 어쨌든지 없는 맛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자꾸 이해가 안 가니까 있는 맛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묘엄이라는 분상을 가지고 세주 묘엄이라고 하는 분상을 가지고 쭉 꾸미고 있죠. 그죠?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못 볼 것이 없는 모든 것을 악조건에서 다 깨뜨려 볼 수 있는 거. 높은 산이 있든지 깊은 물이 있든지 상관 안 한다. 업장이 두껍든지 얕든지 지저분하든지 깨끗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든 크든지 작든지 간에 싹 뚫어 낼 수 있으면 그 안목을 뭐라 한다? 묘목이라 할 수 있다. 묘목. 예? 묘목주 마우라가 안가. 그 다음에는 뭡니까? 여등. 아 이러니까 이제 지혜를 상징하니까 등불이 이게 이제 답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죠? 여등당이라니까 어때요? 크게 높이 올라온 그 스트라이트, 뭐 야구장에 있는 등불 이런 거 뭐 그죠? 그런 것처럼 환하다. 이것도 뭘 상징하는 거예요? 지혜를 상징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름 하나 하나가 어디에 다 걸려가 있다는 건 느껴지죠? 예. 위중 속이 이르라 대중이 돌아갈 바 기할 바가 되는 모든 여등당 대중들이 기할 만한 사람 일본의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보다가 한 대여섯 살 적은 사람 이름 누구였죠?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오다 노부나가하고 누구죠?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비슷한 세대잖아요, 그죠? 나이 차가 한 열아홉 살 차이도 안 나는데 이래 보면은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양반은 우리나 임진왜란 때 안 쳐들어와가지고 그래도 한국하고 조선하고 합치나려고 했고 조선 통신사도 보내고 도요토미는 악착같이 들어와서 우리 죽여가지고 지도 이제 징벌 받아서 일찍이 죽었죠. 그런데 그 여기서 대중이 기여할 만한 바, 뭐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뭐 도쿠가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장군이고 칼을 쓰고 이런 사람들이라도 그 사람이
독거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딱꾸란 자가 머리 숙이고 절하고 이제 얘기할 정도로 사람이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 옆에 있는 사무라이들 옆에 가신들한테 죽지 않고 존경받으려면 그 가신들보다 더 겸손해야 된다. 자기 밑에 사람한테다고. 그게 이제 보니까 뭐 불교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많아요. 경전에. 특히 법화경의 대표적으로 상불경 보살 항상 대중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여등당 남들에게 환한 모범이 되고 인도할 만하고 대중을 기이할 만 대중을 기 대중이 기이할 만하면 뭐 돈이 많든지 인물이 좋든지 학식이 뛰어나든지 이런 거하고 상관없고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만큼 그 독거가 이어서 얘기는 인터넷에서도 많이 돌아다녀요. 잘 아시죠, 여러분들도? 그 얘기를 한번 좌우명을 그 일본에 가면 이렇게 글을 쓰는 게 많아요.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아.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제일 마지막 대목이 그래요. 이슬도 무거우면 떨어진다. 아이고 그 보잘것없는 이슬방울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이것도 조금만 힘 기울여 보면 잘못하면은 떨어질 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절에서는 여의박빙이라고 조심조심 살얼음 밟듯이 가라고 이런 얘기가 또 여대 대비나라 부처님하고 마주 앉는 듯이 지내라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충 보니까 자기 당대에 끝난 게 아니고 100년, 200년 동안 평화성대를 이루는 거라. 그래서 종경록 같은 데 그러나요. 악한 놈이 한 놈 태어나면 김일성 같은 놈이 한 놈 태어나면은 동족 상잔에 비교 우리가 500만이 죽었어요. 중국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보다 더 많이 죽은 게 한국 전쟁이. 한국 전쟁이 세계 전쟁사에 제일 많이 죽었어요. 민 군간 다 합쳐가지고 세계 전쟁에서 제일 많이 죽은 게 우리 한국 전쟁. 그 뭐 비공식적이 아니라 요즘 이제 다 드러나가 있으니까 600만이 죽었다고 하는 설도 있어요. 예? 600만 명. 엄청나잖아요. 몰살한 거지 몰살해. 뭐 천만 몇 천만 이상 가지고 생겨진 것도 프랑스나 이런데 독일에 이탈리아 이런데 없잖아요. 그 저기 히틀러 이런 정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아우슈비츠 뭐 10만 명 이런 정도도 아니다 이거. 우리 조선 땅에서는 우리 한국 땅에서 어마무시하게 죽었는데 그게 뭐 누구 잘못이라고 할 수 없지만 하여튼 그 잘못이 우리 적으로 볼 때는 못된 놈이 한 놈 태어나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면은 그 뒤로는 종경력이 어떻게 되냐면 가도 가시밭길에 한 발짝도 따라갈 수 없다 이거야. 송곳 같은 가시밭길이 있어가지고 그래 전부 다 도탄에 빠진다는 거야. 지금 70년 넘게 지금 울며불며 이렇게 가잖아요. 관계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종경록에 영명지하 연소선사가 또 기록해놓길래 성인이 부처님 같은 분이 한 분 태어나면 그 뒤는 보배 길이 찬란하게 열린다. 한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숱한 보배 길이 열린다는 거야. 이야. 그리고 이수진 장군 한 분이 태어나신 거 내지는 한가하게 저기 뜰에서 뭐 호숫가에서 논 읽고 있는 오리 한 마리 가만히 쳐다보고 콩 하나 껍질 속에서 읽는 거 줄기 속에서 읽는 거 가만히 쳐다보면은 그 신비로움이 세주 묘음이거든. 그런 걸 세상 사람들하고 공유하지는 않고 어쨌든 간에 막 있는 거 막 뭉개가지고 남인데 이기려고 죽이려고 이런 게 세상에 비일비재하죠. 그 다음 대목은 최성 광명당 가장 수성한 광명당이니까 이것도 또 뭘 뜻하는 거예요? 지혜를 뜻하는 거죠. 사자억 마우라가왕 사자 가슴이라고 하는 거는 얻은 두려움이 없이 당당하고 딱 벌어져가지고 당당한 거잖아요. 부처님 가슴처럼 포용력이 넓고 쪼잔하게 이게 쪽제비 가슴 뭐 이렇게 해놓으면 마우라가왕 영음이 없잖아요. 사자억 마우라가왕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용감한 사람들은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그 결석 안 하고 욕심 없는 사람들 부지런해요. 욕심 없는 사람들. 욕심 없는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탐심이 많은 사람들은 뭘 하냐면 공포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탐심이 다 사라져 버린 사람은 진노심도 따라서 사라지는데 내부터도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싹 잔머리 굴린 욕심도 있더라고 어떤데 뭐 막 짜증날 정도로 그 욕심이 이렇게 많으면은 그 욕심을 잃을까 얻지 못할까 가진 걸 갖다가 잃어버릴까 또 저기 못 가진 걸 얻지 못하게 이런 데 대해서 조바심이 나서 탐심이 나가지고 공포심이 많은 거라. 그러니까 심무가에 무가에 무유 공포 원리 전도 몽상
전도 몽상을 멀리 멀리 갔다는 것은 무잡념의 세계, 잡념이 이제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 그걸 갖다 일러서 뭐라 한다? 구경 안욕따라 삼맥 삼벌이라고 한다. 구경 열반이라고 한다. 고덕 안욕따라 삼맥 삼벌이라고 한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름들이 전부 구경 열반에 다른 이름입니다. 사실은 묘음이란 이름이 중묘 장음음. 하나만 가지고도 참 아름다운 것인데 지지일자는 뭐라 했죠? 중묘지문이라. 규봉종밀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지지일자가 아름아리 내는 알지자 하나는 중하지문이라. 모든 하의 삼재팔란의 근원이 되지만 그죠? 알지자를 또 다른 말로 써가지고 지지일자는 제대로 아는 것은 예? 제대로 아는 것을 제대로 알만한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은 지지일자는 중묘지문이라. 모든 묘한 불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방편이 된다. 방법이다. 중묘지문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도 중묘장음음.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 혼자 떠들라고 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남 들어보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예? 악다구니나 쓰고 그 대구 말로는 좀 뭐라 하죠? 좀 까딱까딱 자꾸 달게 되면 그 알분 시럽다 하잖아요. 아는 분이 있다 말이야. 지 나름대로 톡티 나서 한마디 나서면 뭐랄까 이 막 알분 시럽 걸 그냥 어른들 얘기할 때 알랑바오로 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수미 경고 마우라가 왕이라. 수미산처럼 경고하다고 한 것은 지혜가 있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요지부동이라 흔들림이 없고 깊은 선정 삼매 속에서 깊은 지혜가 솟아오르는 법이니까 수미 경고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구례 부동 명이 부리라. 그러니까 뭐 헛것에 허망한 집착에 요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달콤한 이익에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이런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수미 경고. 수미산처럼 뭐 그냥 바람이 어떤 바람이 불어도 나뭇가지는 촐랑거릴지 모르지만은 산이 그쪽에 요지부동이잖아요. 산은 지혜가 있을 때 가능한 얘기죠. 가애락 강명에 가이 애락할 만한 애락할 만한 가애락 가애락이 많이 나오죠. 가애락 강명이란 말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가애락 강명은 어디든지 붙여도 좋은 이름이 가애락이라. 다른 말로는 가애락을 우리가 늘 자주 쓰는 말이죠. 가애락을 두 자로 줄이면은 겁나. 야, 나 참 여러분들 천재입니다. 천재. 가이 좋아할 만한 거, 애락할 만한 건 좀 극락이에요. 그 극락 세계를 그 공간적으로도 표현을 잘해놓고 시간적으로도 표현을 잘해놓고 그 뭐 물질적인 하나하나 요소적으로도 표현을 잘해놓고 또 극락 세계 사는 사람들의 인격적으로도 극락풍 같은 데 보면 잘 표현해놓잖아요. 그죠? 극락을 우리 쉽게 얘기하지 뭐죠? 이고 극락이다. 이고 극락. 고통을 여의면 그 자리가 극락이요. 그러니까 고통을 여인다고 하는 것은 잡념에 사로잡힌 생각만 없으면은 무념적불이라. 무념적불이라. 귀신론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무념이 즉 안욕따라 삼맥 삼벌이라. 가애락 강명. 그러니까 명자가 붙었으니까 이것도 뭘 뜻하는 거예요? 지혜를 뜻하는 거예요. 환하다. 눈목자가 붙든지 발걸 명자가 붙든지 지혜해자가 붙든지 뭐 등불 등자가 붙든지 다 어둠의 무명을 밝히는 광명의 그 다른 말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우라가 왕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게 확 드러나 버렸죠. 선해 위강 마우라가 왕의 찬탄이라. 좋은 지혜를 갖췄을 뿐만 아니라 안쪽으로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위엄 있는 모습도 장관이다 이거죠. 여간 열의 성 청정하라. 그대들은 열의 성품이 본래 텅 빈 진공의 진여심 진심 본심 직심을 한번 봐봐라. 보현 위강 이 군품하사대. 부처님의 지혜의 그런 아주 위엄 있는 모습을 지혜를 나타내어서 중생을 다 이익되도록 하고 시 감노도 감노의 길을 보인다. 고통의 길이 아니라 감노의 법문을 보인다 이 말이죠. 감노 법문을 쏟아져 가지고 왜 그 연못에 가에 심어놓은 소나무가 솔잎이 아침에 밤새도록 이슬을 머금고 있다. 한 방울 톡톡톡톡 떨어지면 솔향기가 배긴 걸 밑에 잉어 먹고 자라면은 그거 흔히 그거 감노라잖아요. 감노 그죠? 톡톡 떨어지고 솔잎 이슬에 송노 말이요 그죠? 송노가 떨어지는 걸 그 옛날 사람들은 연못을 이렇게 해놓고도
요즘 막 그 연밭에 가면 연마 심고 그 연마 심어버리고 치아부심어 그 연마 심어버리고 치아부심어 그 연 옆에는 뭘 심어놔요? 수양버들을 다 심 수양버들을 심어놔야 그 떼약볕에 사람 그늘도 이렇게 좀 지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감상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연꽃만 심어놓으면 뭐 우야할 거란 말이에요. 특히 요 보온이 안 돼가 이게 우리가 가면 요 다 탄다 이거. 그 연꽃에도 이제 중국 그 항저우 여러분들 자주 가보셔서 알지만 소재춘열하고 소동포가 하는 그 제방에 이렇게 걸어가면 봄에 복사꽃 필 때 걸어가면 복숭아 나무 한 그루, 그 다음에 버드나무 한 그루, 복소나무 한 그루, 수양버들 한 그루 이렇게 쫙 해놨죠. 그 용문석굴 거기 가보더라도 이강 옆에 가면은 수양버들을 그 강가에 용문석굴 그 저기 누구지 향산 누구죠 백낙천 예 향산사인데 그 앞에 가면은 수양버들을 쫙 먹어지 심어놨잖아요 끝까지 예 그렇게 버드나무 같은 것들 이렇게 보면서 이제 함경 정도 하면은 제일 일찍 피는 이파리가 버들개지죠 그렇잖아요 그럼 가을이 되면은 제일 늦게 지는 이파리도 버드나무 그 버드나무를 하세요 버드나무가 왜 다른 이파리보다 늦게 져요? 감이파리나 그 다음에 뜨깔나무보다 늦게 지는 이유는 부드럽다 예? 부드러운 사람은 일찍 와서 늦게 가는 거지 항상 예? 예. 부처님 같은 경우도 참 일찍 오셔가지고 고불 미생전에 이 마음이 있어가지고 모든 중생이 다 떠난 뒤에도 막차 타고 떠나시는 분들이 아름다운 분들 원래 그 이제 수양버들 보시면 12월이 돼도 저거는 왜 잎이 안 떨어지고 있는가 물어보면은 다른 거는 뻐덩뻐덩해가 떨어져 보잖아요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가지도 철랑거리잖아요 그죠? 잎만 그런 게 가지가 너무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수양버들은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에 같이 흔들릴 줄 아는 거라 그런데 고집스럽지가 않아요 제가 어떤 데 보면 수양버들 같거든 야들야들하게 제가 좀 보들보들 안 해 보여? 버들버들하게 뻐덕뻐덕해 뭐 그 얘기하다 그까지 가버렸네 시감노도로 기포해서 사청량이라 남들 하여금 번뇌가 열받은 일을 갖다가 하나도 없도록 스팀 받고 막 보일러처럼 불불 끓어오르던 걸 갖다가 확 식어버린다 이거. 청량 사청량이라 우리 이제 종강하고 나면 이번에 저는 청량산으로 갑니다 오대산으로 혹시 또 가실 분들 계세요? 신청하셨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7월 12일 날 불교 방송 BTN인가요? 예, 저는 신청해놨어요 그거가 이제 여름에도 시원하게 눈이 있고 사람을 그 서늘한다 해가지고 소처에 보면은 청량국사가 오대산을 뭐라 했어요? 청량산이라 해놨죠. 그죠? 청량산은 누가 살아요? 문수보살. 그 가면 혹시 문수보살이 있을란가 싶어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잘 보면 이제 내가 문수네 이라고 이제 돌아오겠죠. 스님은 소백산 사시죠? 그 문수산이요? 그렇지 문수산이 소백산 바로 맞은편에 있죠. 그건 문수산인가요? 문수산, 학가산, 소백산 또 그렇게 돼 있죠. 소백산 이쪽에 있고 학가산 중간에 있고 문수산 저쪽에 있고 청량산 그죠? 그걸 같이 돼가 있어요. 자, 뭐 환경을 하니까 소백산은 누가 사시죠? 간세모사. 그 소백산은 작은 소백자리 소백하수 만다리아가 피는 산이다 해서 하얀 꽃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 해죠? 소백산이다 그래서 백이가는 무설설 소백산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보타낙가산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함경의 그 보살 주처품에 그대로 이제 나오죠 그리고 저 뒤에 이제 함경 간센보살을 만나는 선제동자가 그 무렵에 엔트리 넘버 26번째인가요? 27번째지 26번째는 누구죠? 바수밀다 네. 그 간센보살 만날 때 그것도 이제 나오고 저기 보살 주처품에도 나오고 입법계품에도 나오고 보타낙가사는 누가 상주한다? 간센보살 그러면 우리가 저기
소백산에는 누가 상주하신다? 관세음 보살님이 상주하시고 소백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비로봉이다. 그래서 소백산도 어디에서 유래됐다? 함경에서 유래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로봉 이름 제일 먼저 만들어진 데가 소백산이에요. 제가 만드는 설이라서 맞는 거예요. 어디 나옵니까? 여기 나와요.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그 어떤 데 이래요. 책이 틀리면 틀리지 내가 안 틀린다래요. 책은 오자도 있고 탈자도 있고 사람은 오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박보관 사람들은 못 믿어요. 중고영멸 무소이로다. 중고 여러 가지 고통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영원히 끊어버리고 그죠? 무소의로다. 의지할 때 얻게 한다. 이 말은 스스로 그 자기가 완전히 당당해져 버리고 나면 자수성가해 버리고 나면 어디 기대 가지고 비빌 데가 없어도 스스로 자립하잖아요. 그죠? 봉생마리의 불부자직이라 이런 말이 있죠. 쑥이 옆으로 펀질려서 이렇게 자라지만은 쑥이 삼대 속에서 봉, 쑥봉자, 생, 생긴다. 어디에서? 마리, 삼대, 키 큰 거 있잖아요. 삼대 속에서 키가 저기 쑥이 자라면 어때요? 불부, 잡아주지 않아도, 부지해주지 않아도, 부목을 안 대줘도 자직이라 스스로 곱게 큰다.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의 그 친문 배울 때 총님 예를 나왔죠. 목불 난장할 총이요. 에? 예. 나무가 삐뚤빼뚤 안 자라고 빽빽 이렇게 자라는 게 총이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풀이 어지럽지 않는 게 또 뭐 님인가 해놓고 총님 해놓고.